오늘 다룬 술은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하던 거야. 이게 1년에 한 번만 나오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은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 정도로 잘 팔리는 거야? 소량이야, 소량. 종목이 뭐야?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오랜만에 하지. 맨날 오랜만이네.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아일라 섬의 위스키야. 아일라 꽤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치. 읽어볼래? 키로만. 어? 어떻게 알았어? 아, 이거는 뭐 그냥... 어? 아니네? C가 있네? 키를 하고 바로 H가 아니었네? C가 있지. 스피릿 비즈니스라는 유명한 주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름을 가장 많이 틀리는 스카치 위스키 10개를 꼽았어. 너가 뭐 아는 것도 있을 거야. 글렌 기리, 오스로스크, 발류아인, 윔스, 레치익, 라프로익, 구나하븐, 브룩라디, 커릴라, 그리고 이 마지막 킬호만. 이거 사람들이 막 킬초맨, 킬코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아 이게 그래서 커호만이다 막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었어. 킬호만은 아일라 섬에 있는 자그마한 정착지이자 교회의 교구야. 아일라 섬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일라 섬 지리적인 위치가 어딘지 알지?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 사이에 있어. 아일랜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는 길목이야. 당연히 아일랜드에서 오니까 서쪽 해안에 정착하겠지. 지금은 폐허가 된 교회 유적지가 있는데 보통 서양에는 교회 주변에 무덤들을 만들잖아. 여기도 막 묘비들이 있는데 유명한 걸로 키로만 십자가라는 것도 있고 그게 14세기, 15세기의 예술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래. 그러니까 한 1300년대부터 거기 사람이 살던 거지. 교회면은 당연히 성직자가 있을 거잖아. 그 시대의 성직자들은 엘리트야. 읽고 쓰고 다 가능해. 그리고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즈를 만들어 판다든지 술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성직자였어. 그래서 이건 꽤나 유명한 주장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처음 위스키를 만든 곳이 아일라 섬이라는 얘기가 있어. 아일랜드 쪽에서 건너오는 거지. 그 소문에 의하면 뭐 1300년대부터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켈트족들이 기록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1495년 수도사 존코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고리를 받아갔다 라는 게 최초의 기록이야. 그래서 이 아일라 섬은 위스키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옛날에는 위스키 증소가 많았어. 조사해보기엔 뭐 30개라는 얘기도 있는데 23개 정도 있었다고 해. 그렇게 증소가 많았던 이유도 스코틀랜드 본토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 세금 징수원이 안 왔대. 안 오니까 거기서 막 밀주 만들고 있는 거야 다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행정력이 뻗치기 시작했고 밀주들은 다 없어지고 2004년에는 7개밖에 안 남아. 근데 뭐 하나 추가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2005년에 124년 만에 생긴 증소가 키로만이야. 아 그게 이거였구나. 이건 앤소니 윌스라는 사람이 세웠어. 원래 독립병입자를 하던 사람이야. 독립병입자들의 공통적인 문제, 점점 좋은 위스키 원액을 구하기 힘들어지더래. 유명한 위스키 증소들은 독병한테 안 판다고 하고 이래서 자기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위스키 증소를 세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 그런데 증소 차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앤소니가 그 정도 돈은 없거든. 그래서 펀딩을 받아. 처음엔 미친놈 소리를 들었대. 잉글랜드 사람이 아일라 섬에 와가지고 위스키 증소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124년 동안 위스키 증소가 생긴 적이 없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앤소니가 아일라 섬하고 완전 관련이 없던 건 아니었어. 부인이 아일라 섬 출신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위스키 증소를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보였나 봐. 주변 위스키 증소들, 아일라 섬에 있던 증소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대. 근데 동네에 같은 가게 하나 생기는 것만도 되게 싫어하잖아. 그치, 되게 배척하고 배격할 것 같잖아. 나도 좀 의아하긴 했어.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니까 좋고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 아일라 섬에서 만들고 그게 외부로 많이 팔리잖아. 하기야 뭐 동네 장사 아니니까. 그치. 그렇게 증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증소랑은 차별점, 독창성이 필요하잖아. 옛날 위스키 증소들은 다 농장 증소였지. 그런데 지금 농장 증소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어. 다 큰 기업들이 운영하거나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옛날처럼 농장 증소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키로만 부지에서 보리를 키워. 그 보리를 수확해서 몰팅하고 피트 처리도 하고 발효, 증류, 숙성, 병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기들이 다 해. 진짜 이런 증소가 거의 없어. 그런데 여기는 조그만데도 이걸 다 갖춘 거야. 뭔가 장인 정신의 느낌이네. 그래서 여기 라벨에도 써 있어. 키로만 바로 밑에 보면은 아일라 팜 디스틸러리. 아 필기체.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은 싱글 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써 있지. 농사부터 위스키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야. 아일라 섬에서 제일 큰 증소가 어딘지 기억해? 아, 쿠릴라가 제일 컸어? 존 요커 원액이잖아. 그런데 이 키로만 증류소는 1년 만드는 양이 쿠릴라 증류소의 일주일 양이야. 일주일? 근데 작은 거에 장점이 있어. 컨트롤이 잘 된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액 뽑기도 쉽고. 내가 키로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액 자체가 시트러스해. 레몬 껍질 쫙 짜놓은 것 같은 향이 나. 이야, 안 마셨는데도 벌써 좋다.
아일라섬 피티드 위스키 중에 스모키랑 쉐리의 조합은 꽤 많거든. 스모키랑 시트러스 조합은 거의 못 봤어. 그럼 한번 마셔보자. 이미 개봉한 거야. 어우, 뚜껑 이쁘다. 그 똑같은 모양이 병 앞에도 금속으로 붙어 있을 거야. 아, 그래서 다 먹고 그 코인만 떼갖고 모으는 사람이 있더라. 나 같은 사람이 있네. 봉선생. 키로만 100% 아일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2022년에 12,500병. 와, 엄청 작은 건데? 전 세계에 12,500병이니까 황금 빛인 게 버번 캐스크 같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난 알고 있어, 근데. 확신을 줘야지 그러면. 쉐리도 들어가 있어. 이건 최소 8년 숙성시킨 버번 오크통 29개랑 올로로소 쉐리 8통을 쓴 거래. 와, 스모키하네. 병원 쪽 스모키가 아니라 좋다. 그리고 여긴 자기들이 직접 피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약 20ppm 정도로 나온 거야. 다른 아일라섬 것처럼 뭐 40ppm, 50ppm은 안 나왔어. 약간 시트러스 느끼겠냐? 가까이 말고 약간 떨어뜨리면 잘 나더라고. 난 가까이에서 잘 나는데? 그래? 코박죽하니까 나. 코박죽하면 약간 사과 같은 거 있다. 사과. 스모키가 있는데 시트러스도 있다? 근데 이거 마시면은 더 진하게 느껴질 거야. 시트러스가 진하진 않아. 바닐라 같은 것도 살짝 있고. 마셔보자. 맛이네, 시트러스는. 마시니까 확 나네. 너무 맛있는데? 아, 뒤에 남는 이 훈연 향이 너무 좋다. 시트러스와 같이 나니까 너무 좋아. 어, 그치. 훈연만 나면 뭐 다른 거 비슷한 많잖아. 맛 많잖아? 경쾌하다. 뭔가 찐득한 맛이 아니고 단맛도 쫙 퍼지고 약간 달짝지근하다. 그런 건 안 느껴지냐? 오일리라든가 크리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안을 싹 부드럽게 감싸는 게 좀 남아. 그게 뭔지 모르겠네. 오일리하다는 걸 느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감싼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더 너, 알아들을 만한 설명 없을까? 너 옛날에 압센트 마셨을 때 혀를 쫙 감쌌을 거야. 그냥 맛이 느껴지는 거 아니야? 뭔가 입안을 코팅하는 느낌이었을 거야. 아, 그래? 코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아, 이건가 혹시? 지금 다 넘겼는데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입천장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여기는 가족 경영 회사야. 큰 기업에 자주 유지되지 않고 앤소니 윌스가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함께 일하고 있어. 아들이 3명 있거든. 그 중에 셋째가 피터라고 해. 피터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어. 나도 같이 사진 찍고 그랬는데 피터는 홍보 담당이야.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자기가 홍보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더라고. 아들 3명이 처음엔 증인소 일을 다 도왔대. 그런데 가족들이 다 럭비를 좋아했고 아버지는 럭비를 보러 에든버러에 가고 아들들한테 증인소를 맡긴 거야. 그런데 아들들도 그 럭비를 보고 싶잖아. TV로 보면 되니까. 마침 피터가 담당하고 있던 일이 피트 훈연 처리하는 거였어. 피터가 피트야? 피터가 피트 훈연 처리를 맡았는데 보통 이렇게 한 조각씩 넣으면서 태우는 걸 보거든. 기다리면서 계속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기다렸다가는 럭비 시합을 다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한 가마니를 다 부어놓고 TV 보러 갔대. 그리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야. 당신의 증서 타고 있다고. 사고치고서 바꿨구만. 어떻게 알았어? 그게 200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로 6개월간 몰팅 공장을 운영 못했대. 와, 손에 막심했. 그래서 피터가 그런 말해. 그 이후로 아버지가 자기한테 증류소 일을 안 맡긴다고. 눈밖에 났구만. 영국 사람이면 축구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키로만은 SNS를 되게 잘 활용하는 증류소야.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볼이 파종하는 것부터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거, 심지어 몰팅맨 두 명이 나와서 누가 빨리 몰팅을 하나 플로우에 막 깔고 있고. 플로우 몰팅으로 시합한다고? 그리고 병입하는 거, 라벨 붙이는 거, 포장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찍어서 올리더라.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볼이 수확량 때문에 1년에 한정판으로만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제품들이 있잖아. 저거는 볼이 사와서 해. 수확한 걸로는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와서도 하는구만. 그런데 자기들이 키워서 하는 거는 이 제품이 유일하고. 그러면 아까 쿠릴라의 일주일분이라는 건 자기들이 직접 다 모든 과정을 거친 것만이야? 아니, 저것도 다. 증류기도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런 한정판 말고 계속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 이거는 마키어베이. 키로만 바로 옆에 마키어베이라는 해변가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사네기라고 해. 마키어베이는 버번 캐스크 비율이 높아. 쉐리도 좀 들어갔지만은 이것처럼 버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사닉은 반대야. 쉐리 캐스크 비율이 높아. 버번이 작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얘네는 뭐 몇 년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네. 맞아. 그러면 몇 년 숙성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알아?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긴 해. 그런 게 마케팅의 주력이 아니네. 맞아. 여기는 나무통, 오크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크 비율, 아니면 되게 특이한 캐스크들. 이거 두 개는 그럼 스모킨 아니야? 둘 다 스모키야. 그러면은 비슷한 걸로 맛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게 찐해서 이걸 맛보고 싶기도 한데 나중에 저거 또 한번 털자고. 그렇지, 다 먹어봐야지.
자, 뽕 선생님. 어, 이거는 위에 뚜껑 색깔이 다르다. 나무가 다르나? 모양은 똑같은데. 너무 로우하다. 뽕. 키로만, 마키어베이. 참고로 이건 포트앨런 몰팅 공장에서 50ppm으로 피트 후련 처리된 몰트를 사온 거야. 얘는 근데 도수가 좀 낮다. 46도야. 아, 얘 도수 얘기 안 했구나. 50도야. 아... 근데 너 진짜 부드럽게 막 마셨어. 어, 50도 같진 않았어. 계획대로. 얘도 시트러스가 있어. 이거는 좀 있었어. 근데 이거는 한 이 정도 띄워봐. 그러면 돼. 할 때 상큼해. 근데 네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지 않아? 처음 마시는 사람들은 다 그러겠지. 처음 마시면은 스모키가 엄청 세게 느껴질걸? 다 덮어버릴걸? 좀 더 정진하거라. 아드백, 탈리스커 뭐 이런 것처럼 스모키밖에 안 나. 근데 아드백이나 탈리스커도 그 스모키를 해치면 막 짭조름한 바닷내음도 나고 이러거든. 해조류 나오고. 난 이거 코박죽 하면 바닷내음은 좀 나. 아. 어, 맛도 본격적으로 스모키네. 더 단 것 같지 왜?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원래 스모키를 좋아하는 편이라. 어. 근데 이게 독특하긴 해. 한정판 좋아하는 남자야. 근데 맛있다. 달짝지근하면서 스모키해. 아직 증류소가 17년밖에 안 된 거야. 여기는 매년 점점 고숙성들이 나와. 물론 몇 년이라고는 표기는 안 했지만은 저 싸닉 같은 거 체리가 들어가 있잖아. 나올 때마다 색이 점점 진해져. 한 10년 뒤에 여기 위스키가 되게 기대돼.